안녕하십니까. 파이썬 라이브러리 튜토리얼 그리고 파이썬의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강의할 2019-2162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송민기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파이썬의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와 뷰티풀 소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단한 주식 가격 알림이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앞서 준비사항은 파이썬 문법에 대한 이해와 또한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인 파이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리퀘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HTML을 이용하기 때문에 HTML에 대한 간단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파이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를 활용한 간단한 예제를 실습해 본 뒤 마지막으로 주식 가격 알림이를 제작하고 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이란 1990년 암스테르담의 귀도 반 로썸이 개발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 많이 사용되지만 기업의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시로는 구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이 파이썬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엔 공동 작업과 유지 보수가 매우 쉽고 편합니다.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문법이 쉬워서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법이 쉽고 또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C와 자바보다는 좀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코드로 바로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무료지만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 같은 경우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파이썬의 목적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시스템 유틸리티, 오늘 우리가 만들 이제 주식 가격 알림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유틸리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틸리티를 제작할 수 있고 또 GUI 프로그래밍 그리고 다른 언어와 결합하기가 쉽습니다. 또웹 프로그래밍이나 뭐 연산을 도와주는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설치 방법, 즉 어떤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이제 파이참을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래에 주소로 들어간 뒤에 이제 파이참을 다운받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썬 리퀘스트에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존재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중에 판다스가 있습니다. 판다스는 쉽고 직관적인 관계형 또는 분류된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는 파이썬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표나 아니면은 일정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umPy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개발된 선형 대수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로 난수나 행렬, 뭐 아니면 복잡한 수학 연산을 처리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나 순환 신경망, 그리고 이미지 인식 등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많은 예제들이 존재하고 또이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사용 사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맷플롯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플로팅하거나 또는 그래프나 그림으로 생성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퀘스트란 파이썬용 HTTP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특정 웹사이트에 HTTP 요청을
보내는 모듈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특정 URL을 입력한 뒤에 HTTP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해당 URL에 HTML 문서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HTTP 요청을 통해서 받아온 HTML 문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스트링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뷰티풀 소프라고 하는 이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HTML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뷰티풀 소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이제 HTML 정보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고 분류하기 위해서 파싱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의 태그값을 통해서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리퀘스트의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홈페이지에 HTTP 요청을 보내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리퀘스트를 임포트 한 뒤에 URL에 네이버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제 request.get을 이용해서 이 URL을 입력해 주면은 다음과 같은 리스폰스 200, 잘 홈페이지가 불러져 왔다라는 이 스테이터스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걸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을 처음 실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est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준 뒤 URL은 http:/naver.com 네이버의 URL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response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이 response 변수 같은 경우에는 request.get URL, 이 request.get을 통해서 네이버 홈페이지에 HTML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져온 데이터를 response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response를 프린트해 주면 다음과 같이 200, 잘 불러져 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로 이제 리퀘스트를 네이버 홈페이지에 보냈을 때이 리스폰스에 담기는 값을 이제 텍스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드에서 이 리스폰스 파일을 텍스트로 바꿔서 다시 출력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HTML 데이터가 스트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 값을 이제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네이버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F12를 누르면 이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TML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불러져 왔는지를 이제 대조를 하게 되면은 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만을 이용해서 이 HTML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에는 단순한 스트링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뽑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뽑아오는데 이제 뷰티풀 소프가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뷰티풀 소프의 그 방식을 살펴보면 HTML, LXML, XML, 그리고 HTML5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HTML 파서 첫 번째의 그 방식을 통해서 홈페이지들의 HTML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우선 뷰티풀 소프에 대한 임포트를 진행하고 이 가져왔던 리스폰스의 텍스트에 대해서 HTML 파서를 통해 스트링에서 HTML로 변환을 한 뒤에 이 데이터를 수프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프에서 fin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a라는 태그, 이 HTML을 보면은 이 처음에 태그가 존재합니다. 이 a라는 태그에서 클래스가 링크셋인 부분에
데이터를 이제 A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A.text를 프린트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의 HTML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HTML의 코드를 이렇게 마우스로 가리키게 되면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이 컨텐츠를 출력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다 보면 이 부분이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다 보면은 이 서비스 에이리어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A라는 태그 안에 클래스가 링크 셋인 부분이 이제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라는 텍스트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예제에서 풀스토를 임포트 해줍니다. BS라는 변수로. 그런 후에 이 BS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 리스폰스 텍스트가 이제 HTML 스트링 값이기 때문에 HTML 파서를 통해서 이 리스폰스 텍스트를 HTML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변환된 값을 수프라는 변수에 담고 이제 A라는 변수를 줘서 수프에서 find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find는 태그와 클래스 또는 뭐 다른 속성들을 알고 있을 때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주는 HTML을 가져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nkset 태그가 linkset이고 클래스가 태그가 A고 클래스가 linkset인 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A에다가 저장시키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A.text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값으로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라고 하는 그 안에 컨텐츠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리퀘스트와 이제 뷰티풀 소프에 대한 예제를 한 번씩 해보았기 때문에 이 예제를 이용해서 그리고 파이썬의 그 문법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주식가격 알림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주식가격 알림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선 프로젝트명은 주식가격 알림이입니다.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주식 종목의 가격을 조회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정한 주식 종목의 가격을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일정 시간은 제가 임의로 1분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간격으로 해당 주식의 가격을 업데이트 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 기능을 두었습니다. 배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실행 파일, exe 파일로 최종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 1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기능 1은 종목의 현재가 조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주식의 종목 이름을 기입을 하게 되면 현재가가 조회된 후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일치 않은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메인 화면으로 복귀가 됩니다. 기능 2 같은 경우에는 지정 종목의 현재가를 이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조회해서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정 주식 종목의 이름을 기입하게 되면은 1분 간격으로 주식의 현재가를 조회한 후에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끝나는 3시 20분에 자동 종료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3은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종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리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식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리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네이버에 이제 시가총액을 담아둔, 그리고 현재가, 시가총액, 그리고 종목명,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이 네이버 금융에 존재하는 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해당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 불러오는 데이터의 종목명을 비교해가지고 일치할 경우에 현재 가격을 불러오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만을 기준으로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37페이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러와야 하는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HTML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우선 tbody라는 태그, 그리고 tr 태그, 그리고 td. 이 td, tr 태그 안에 이제 그 해당 주식에 대한 종목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리고 이 58,400원은 현재 가격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따가 리퀘스트를 통해 불러오고 뷰티풀 소프를 통해 데이터를 분리할 때는 이 태그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 finding stock price 함수라고 해서 해당 주식의 현재가를 불러오는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매개 변수는 stock name, 내가 입력한 주식 종목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당 URL에 앞에서 설명했던 이 URL에 이제 HTML 정보를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얻어온 정보를 뷰티풀 스프를 통해 HTML로 변환하게 되고, HTML 태그를 통해서 N번 페이지의 주식 데이터를 리스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주식의 종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를 다시 검색하면서 이 1, 2, 3, 4번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값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치하는 정보의 주식이 없을 경우에는 리턴 제로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일치해서 일치할 경우에는 이제 주식 종목 이름과 현재 가격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따 이제 실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이 프로그램의 .py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py 인스톨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실행시킨 후에 pip 인스톨, 그리고 py 인스톨러를 다운받아 줍니다. 이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py 인스톨러에 그 해당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py 파일을 이제 입력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dist 폴더 안에 main.exe 실행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선택했을 경우에 삼성전자를 검색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현재가가 다음과 같이 출력되게 됩니다. 반면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 종목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검색 종목이 없다는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을 이용했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를 예로 입력했을 때 1분 간격으로 삼성전자의 현재가가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했던 finding stock price 함수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입력받은 주식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이제 0으로 시작하는데, 이 N은 이제 URL의 페이지 수,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answer라는 리스트를 줄 건데, 이 answer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 주식의 종목명과 이제 현재가를 담는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주식들의 종목 이름을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while 문을 통해서 대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그
그 네이버 금융의 시세 시가총액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이 페이지는 이제 N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while문이 돌 때마다 이 N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천천히 증가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리퀘스트를 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정보를 받아와서 비교하고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URL로 불러온 걸 이제 request.get을 통해서 result 변수에다가 담아주게 되고요. 또 스쿨을 통해서 아까와 같이 HTML 파일로 리절트를 변환해 주게 됩니다. 변환을 해준 후에 이 홈페이지에서 이 각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HTML 코드를 이제 살펴보면 이 tbody라고 하는 태그 아래 tr이라고 하는 태그 또 아래 이 주식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클래스는 type2이고 이때 태그는 subtable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들의 정보와 클래스 정보를 통해서 주식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ocklist라고 하는 변수가 해당 정보들을 불러오는 변수이고요. stu.find를 통해서 table 이라는 태그 아래에 클래스가 type2인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아래 존재하는 tbody라고 하는 태그를 또 불러온 뒤에 거기서 모든 주식 종목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TR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불러옵니다. 이 스톡 리스트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리스트 출력을 위해서 이제 함수를 선언한 뒤에 실행을 시켜줘야 합니다. 여기서 스톡 네임은 아직 찾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해당 주식들에 대한 정보가 계속 페이지가 넘겨가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이 스톡 리스트에 담긴 자료들을 하나씩 분리해낸 뒤에 입력받은 스톡 네임과 일치하는 자료를 answer라는 리스트에 집어넣어서 리턴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만약에 이 스톡에 대한 length가 1보다 크면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트 값을 불러와서, 이걸 이제 특정한 조건에 따라 스플릿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값이 주식의 종목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값이 주식의 이름과 같다면 이제 이 answer.get 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값은 주식 종목 이름, 그리고 이 두 번째에 적힐 부분은 주식의 현재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answer 리스트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N 현재 페이지가 아까 36페이지까지 있는 걸 확인했는데 만약에 37페이지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찾아진 게 없다. 엔서의 안에 값이 0이다. 그러면 종목이 해당하는 일치하는 종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리턴 제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실행시켜 보면 스톱 네임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이제 네임을 해서 이제 리턴되는 값이 result라고 하면은 result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나기는 했는데 아 인덱스 오류가 났습니다. 네, 다시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 종목명과 그리고 이 현재 가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자체, 메인 함수는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hile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메인 화면으로 복귀해야 하는 그런 UI이기 때문에 while문을 실행, while문 안에 코드를 작성하고요.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메인 화면입니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는 현재가 검색 첫 번째 기능,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현재가 알림이,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종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이제 셀렉션 함수, 셀렉션 변수로 두어서 입력을 받아주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 셀렉션에 존재하는 값이 3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주식 검색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이 아닐 경우와 그리고 3일 경우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일 경우에는 종료 버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이 아니고 1, 2가 선택된 경우에는 우선 프린트로 보호해야 할 주식의 종목을 여기서는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톡 네임이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이 입력을 받았을 경우에 그럼 이제 3번 현재가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이 result stop을 부어서 finding stop price 아까 만들었던 함수를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만약에 result stop으로 돌아온 값이 0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return 제로를 해주기 때문에 print
검색 종목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뭐 돌아온 값이, 리턴된 값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두어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현재 가격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번하고 3번만 구현한 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음에 이렇게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달라고 뜨게 되고요. 만약에 3번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다시 실행을 시키면 1번을 입력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재 가격에 대해서 뜨게 되고요. 다시 원래 메인 메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존재하지 않는 아주대학교라는 주식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제 검색을 진행 중이고요. 다음과 같이 검색 종목이 없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2번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택된 값이 2일 경우에 result 값을 리스트로 지정하고 3시 20분에 대한 시간과 1분 간격으로 어떻게 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타임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 함수를 지정한 뒤에 임포트 시키고요. 임포트 타임. 그 시간을 now라는 변수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result 스톡이 파이닝 프라이스를 했는데 아까와 같이 이 값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0일 경우에 검색 종목이 없습니다. 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존재할 경우에는 스톡 네임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가격을 1분 간격으로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끊임없이 무한 루프, 3시 20분이 될 때까지 무한 루프가 돌기 때문에 while문을 이용하고요. 만약에 현재 시간 local time.tm second가 0, 0초일 때, 그러니까 1분 0초, 2분 0초, 3분 0초일 때, result stock이 이제 해당 현재 가격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현재 시간과 함께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점이 하나가 1초 동안에 수많은 연산, while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해당 현재가가 한 번이 뜨는 게 아니라
한 8번 정도 뜨는 것을 이제 제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한 번만 뜨게 하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를 둬가지고 이 출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출력이 되게 되면은 카운트를 한칸 올려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if 문이 카운트가 0일 때만 이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1로 올라간 이상 더 이상의 0초일 때 연속적으로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초가 2로 바뀌었을 때 카운트를 다시 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0초가 되었을 때 실행이 되고 다시 1로 된 뒤에 2초 뒤에 다시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출력이 될수 있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시 20분일 경우에 시간이 15시고 분이 20분, 3시 20분 주식시장 종료 시간 3시 20분일 때 해당 기능 알림이 기능이 종료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통해 종료가 되게 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알림을 종료합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기능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존재하지 않는 주식 종목을 검색하게 되면 검색 종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1분 간격으로 알려준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경과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6월 25일 4시 37분, 6월 25일 4시 38분 이렇게 삼성전자의 가격이 1분 간격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Y 인스톨러를 통해서 파이썬을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다운받아져 있기 때문에 다운은 안 받고 PY 인스톨러를 이제 다운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 뒤에 현재 존재하는 파이썬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터미널을 열고 py 인스톨러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main.py를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이 완료되면은 이 디스트 폴더가 생기게 되는데, 이 폴더 안에 main.exe를 실행을 시켜서, 잘 이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다음과 같이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면은 우선 파이썬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HTTP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자주 같이 이용이 되는 뷰티풀 소프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살펴보고 이것들에 대한 예제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들을 이용해서 주식 가격을 알려주는 간단한 알림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